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통신 업종에 대한 이야기 이것저것 좀 담아가도록 하죠. 장민준 연구원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뭐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일단은 SK텔레콤 4분기 실적 어떨지 전망을 좀 들어보고. 네, 일단 뭐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네. 프리뷰를 좀 간략하게 네. 말씀드리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뭐 영업수익 4조 7천억에 영업이익 한 2,49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뭐 그 한 2,400억 정도라고 하면 네. 컨센서스를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비통신 자회사 쪽에서의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지게 되면 그거보다는 좀 더 높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 3천억 정도 했고 이게 저희가 4분기에 좀 비용을 좀 떨구는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뭐 4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SK텔레콤 같은 경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포트폴리오 자체가 워낙 좀 강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무선 통신 쪽에서의 5G 가입자가 들어와서 무선 통신 쪽에서의 서비스 이익이 턴어라운드 되는 것과 더불어서 기타 뭐 보안 사업이라든지 이커머스 쪽에서의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우선 무선 쪽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뭐 시장 점유율 여전히 가입자 기준으로는 1위인 상황이고 북미 스마트폰 제조사의 신규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결국 4분기에도 5G 가입자 유입 효과가 상당히 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불어서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의 플래그십 모델 조기 출시에 따라서 1분기까지 5G 가입자 순증이 좀 호조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북미 스마트폰 제조사면 애플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아이폰이 워낙 좀 잘 팔렸다고 보고 다른 게 또 있는 줄 알고 뭐 굳이 그 언급을 또 그 하셔도 돼요. 네, 해도 됩니까? 그럼. 네. 뭐 그래서 뭐 국내 제조사뿐만 아니라 뭐 북미 제조사 스마트폰 출시가 좀 호조를 이루면서 5G 가입자 유입 효과가 상당히 컸고 이 순증 규모가 우리가 한 분기당 100만 정도로 이제 SK텔레콤 추정하고 있는데 네. 지금 100만을 넘어서서 4분기가 들어온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5G 가입자의 순증은 상당히 좀 유의미한 수준이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코로나19로 이제 그런 생활 방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한 바뀐 생활 방식에 맞물려서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강력한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결국 집에 밖을 안 나가고 집에서 이제 모든 것을 소비하는 와중에 이커머스라든지 미디어 사업 그리고 뭐 보안 사업 네. 그리고 뭐 그런 소호 점포들의 어떤 무인기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전히 좀 생활 방식이 바뀐 거에서도 좀 수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이제 실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어쨌든 이제 무선 사업도 호조를 보이고 있고 5G 이제 전략폰들이 많이 출시되면서 그리고 이제 비통신 쪽에서의 실적도 뭐 어쨌든 플러스 알파로서 성장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5G 관련해서는 이제 가입자는 늘고 있는데 그 저가형 요금제 최근에 또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사실 요금제 자체가 단위가 높기 때문에 5G 이제 가입자가 늘어나는 하에서는 그 알프라고 하죠. 가입자당 매출이 늘어날 거다라는 게 전망이었는데 이것도 뭐 하나의 변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낮아지는 요금제가 출시된다는 뭐 저가 요금제는 이번 정부 들어와서 기조가 계속 네. 요금제를 낮추자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그 가격 경쟁을 통신 3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가 요금제를 뭐 내놓는 게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알프 상승 효과에 좀 미비 그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가 네, 요금제에다가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겠죠. LTE 요금제보다 그 5G 요금제가 평균적으로 한 15%에서 20% 정도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면 네. 저가 요금제가 LTE 요금제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거든요. 더 낮아지지는 않는 거니까 좀 낮은 요금제도 있을 수 있으나 네, 네. 그 더 낮은 요금제는
그 저희가 MVNO라고 해서 이제 알뜰폰 사업자들에서 이제 그 알뜰폰을 추구하는 고객들이 또 넘어올 수 있는 요금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알뜰폰에서 또 저가 요금제로 오게 되면 또 알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면 네. 우리가 저가 요금제를 단순히 전체 그 제품 믹스로 봤을 때 뭐 낮은 알프가 들어와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기존의 낮은 알프를 사용하던 요금자들이 이 5G 저가 요금제로 올 가능성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5G 서비스 내에서는 이제 그 알뜰폰처럼 그런 서비스는 없는 거고. 뭐 알뜰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가 요금제로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 그 뭡니까 이게 LTE도 그렇고 5G도 그렇고 각각의 저기 그 저 서비스마다 각각의 저기 또 저 그 BEP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진 않나요? BEP는 사실은 저희가 알프도 봐야 되지만 비용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용 구조가 좀 다른데 LTE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동안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관련한 뭐 감가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상각이 끝난 그렇겠죠. 네. 5G는 지금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마케팅 비용도 계속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BEP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LTE는 저희 저가 요금제가 나오더라도 BEP를 그 넘겨놓은 상태고 여기는 ARPU가 저기 그 낮아지면은 혹시 저기 그 BEP 밑으로 저기 내려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저기 우려가 있어서 하는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존에 좀 낮은 요금제를 사용한 사람들이 이제 저가 요금제로 올 가능성이 높기 네. 때문에 기존에 뭐 LTE에서 무제한을 썼던 고객들이 저가 요금제로 갈 가능성 크진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좀 생각을 좀 우려를 불식시켜도 될 부분이다. 그래요. 뭐 이제 좋은 거 비싼 거 쓰던 분들이 물론 그 낮은 요금제로 이동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으나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조금 다른 쪽에 있던 분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만 큰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통신 요금제도 보니까 가입할 때 레칫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톱니바퀴 역진이 잘 안 되는. 왜냐면 뭐 내가 저기 그 데이터 무제한으로 쓰고 있다가 맞아요. 줄이기 제한이 딱 걸리면은 어느 순간에 답답하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역진은 안 되고 그냥 조금 좀 더 올라가는 이제 그런 제가 또 굉장히 그런 데 민감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네. 역진을 안 해요. 그리고 뭐 계속 이제 주셨던 질문이 이제 5G 잘 안 된다 이런 질문. 아 근데 그거는 그 지난번에 나와서 일단 불식시켰잖아요. 왜냐면 그래서 제가 또 이게 제가 스스로 좀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네. 5G 켜고 다녔는데 네. 실제로 지금 통신사에서는 인구 커버리 기준으로 한 80%가 구축이 됐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요? 저도 잘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5G로 바뀌는 그 변환율 자체가 제 개인적인 데이터로는 네, 네. 한 70에서 80%는 이게 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터 소비가 실질적인 그 과학이 정통부에서 제공해주는 자료를 보면 네. 지금 1인당 데이터 트래픽 사용 소모량이 지금 월 9기가에서 거의 한 20기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올랐어요. 네, 5G로 가면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속도를 체감을 하기에는 조금 뭐 많이 안 바뀔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네. 데이터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 5G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 어제 그 뉴스 나왔던 거 가운데 일반 기업들도 5G 특화망을 이제 구축할 수 있게 해주겠다. 네, 통신사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뭐 국내 같은 경우는 통신 그 주파수 경매를 하게 네. 되면 주파수를 이제 사용하는 기간만큼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주파수 경매에 통신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타 뭐 사업자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국내 같은 경우도 뭐 일반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 뭐 예를 들면 뭐 인터넷 업체들, 다른 네. 업체들이 주파수를 받아서 이런 B2B 쪽으로 아마 B2C 비즈니스는 안 하더라도 B2B 네. 비즈니스 모델이 있게 되면은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그래서 좀 더 그 5G망 28기가 이상 헤르츠 이상의 네. 5G망을 좀 다양하게 활용하려는 어떤 정부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저기 그 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네. 그거 하려면 필연적으로 5G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율주행과 이 통신망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저기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체 망을 갖고 싶은 그런 저기 욕구가 있겠죠. 이게 또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제가 뭐 다음 시간에 보고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네. 미리 얘기해 줄 수는 없나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자율주행의 헤게모니가
지금 뭐 테슬라를 필두로 한 뭐 통신망을 쓰지 않고 카메라로 할 수 있는 자율주행 단계를 구현하는 것도 있지만 주류에서는 이 자동차 회사와 인터넷 회사와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인터넷 회사와 통신 회사가 지금 주도권 경쟁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글로벌리. 그렇다라고 보면 B2B 쪽의 어떤 28개 이상 헤르츠를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5G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통신 사업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자가 여기에 들어올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현대 자동차, 네. 현대 자동차에서는 이제 자체 저기 그 통신을 하는 블루링크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 블루링크 할 때 그 뭐 무선으로 뭐 저기 그 업데이트 시켜주고 이제 그런데 그건 통신망을 빌려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네가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일단 제가 알기로는 지금 KT 망을 쓰고 있는 KT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뭐 인포테인먼트도 지금 KT 걸로 다 들어간 네. 걸로 보고 있고 GV 뭐 70 뭐 새로 나온 모델에도 들어가고 테슬라에도 아마 들어가고 있고 지금 벤츠에도 KT 뭐 KT 인포테인먼트가 다 들어가 있는 KT 망을 사용하는 걸로 내비뿐만 아니라 모든 인터넷 망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뭐 좀 더 발전이 되면은 현대차가 자기 자체 망을 만들 수도 있는 게 지금 이제 그 뭐 상황이라는 만들 거죠? 수 있는데 이제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해봤을 때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뭐 이렇게 먼 미래이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좀 미래를 좀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건 통신사들이 갖고 있는 이 통신망이라는 독점적 권력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관에서 가져가시는 사업권이라고 그걸 좀 놓치게 되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 이건 조금 또 다른 접근인데 뭐 이 생태계가 먼저 우선 만들어져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사업이 먼저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지금 28개 헤르츠 사용에 대한 서비스가 지금 안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태계가 좀 먼저 이루어져야지 일단 파이가 있어야 뜯어먹지 그렇죠?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나중에 보고서 나오면 좀 자세하게 예, 그리고 그 현대차에서 KT망을 쓰는지는 제가 보건대 쓰고 있고 아마 지금 새로운 신형 차에 대해서는 번호를 하나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건 나중에 확인됐으면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4분기 실적도 SK텔레콤 보면 비통신 자회사들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상향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라고 하셨어요. 어느 쪽으로 조금 뭐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고 계세요? 일단 커머스 쪽 사업에서 지금 계속 BEP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이커머스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보안뿐만 아니라 OTT 쪽 플랫폼 뭐 웨이브 사업 그 사용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전체적으로 비통신 쪽에서 실적은 4분기 여전히 시장 기대치를 좀 상회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좀 중장기적으로 이 이커머스 쪽에서 사실은 그 커머스 사업자들 속에서는 MS 마켓쉐어가 지금 4위 정도 4위인데 3위까지가 대부분 마케팅 비용 굉장히 많이 쓰고 이익 턴어라운드가 아직 안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11번 같은 경우는 이익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켓쉐어를 늘려나가는 전략인데 이 전략 속에 아마존이랑 SSG.com이 11번가 플랫폼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아마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지 않더라도 이익이 빠르게 올라오고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그런 사이클에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좀 11번가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커머스 쪽을 좀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11번가도 이게 상장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뭐 상장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아마 상장 전에 좀 좋은 실적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SK텔레콤 하면은 계속 나오는 게 바로 이제 SK그룹, SK지주사의 중간 지주사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SK텔레콤을 그룹 편입시키는 뭐 그런 이제 그 그림들이 계속 있었고 또 간밤에 또 그런 뉴스 되게 그 기사가 하나 나와서 근데 제가 그걸 이제 그 브리핑을 해드리려다가 너무 복잡해서 상당히 복잡해요. 이게 세금 문제, 뭐 배당 문제, 뭐 공정거래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얼개만 한번 이게 뭐 좋은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코멘트를 드리면 그 중간 지주 회사 얘기는
사실 뭐 3년 전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텔레콤에서 얘기를 해왔었고 지금 뭐 CEO 분께서도 뭐 그런 미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시장과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간 지주 회사로 가야 된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셨고 올해는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만 어떤 방식, 분할 방식과 분할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많은 추측이 있고 뭐 기사도 아마 그런 추측성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맞아요. 지금 크게는 물적 분할을 통할 거냐 인적 분할을 통할 거냐 해서 그 이후에 중간 지주회사와 텔레콤 이 사업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러한 판단인데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보안 사업 ADT 캡스랑 실버가가 경쟁사들 밸류에이션은 10배, 20배, 30배를 받는다라고 하면 지금 통신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각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사업의 어떤 성장성, 사업의 어떤 가치 대비 지금 통신사 안에 들어와 있는 사업으로 포함이 돼서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중간지주 회사로 투자 회사를 분리하고 이 통신 사업자를 분리를 해서 뭐 상장을 시키건 아니면 뭐 완전히 가지고 있건 간에 이 비통신 자회사의 가치를 우리가 좀 시장에서 좀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인 거고 그러한 취지 속에서 계속 이러한 논의가 있었고 사실 3년 전에 처음 논의가 했을 때 비통신 자회사들의 실적이 뭐 매출액 기준으로 1조 넘는 회사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1번가 ADT 캡스 상장 준비하고 있고 원스토어까지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여기에 T모빌리티까지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는 1조 이상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 측면에서 지금 3년 전과는 또 다른 상황이다라는 거고 주가는 SK텔레콤으로 다 묶여 있어가지고 3년 전과 크게 바뀌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계속 접근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적 분할일 거냐 인적 분할일 거냐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똑같고 실질적으로 중간지주 이상 된다고 해서 뭐 기업 가치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이러기는 이론적으로는 뭐 쉽지는 않겠지만 시장에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물적 분할이냐 인적 분할이냐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시장에 개인 주주분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저희 LG화학의 물적 분할 이후에 좀 노이즈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노이즈를 우리가 감당하고 나서 물적 분할을 갈 거냐 아니면 뭐 인적 분할을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은 뭐 좀 지켜봐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쉽게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통신 부분하고 비통신 부분 근데 비통신 부분이 통신 부분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분할을 시켜서 가치를 저기 그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이다. 그 사업에 대한 정당한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인적 분할을 해주는 것이 땡크겠네요. 뭐 인적 분할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게 이제 그 지분을 이제 바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어찌 놓고 보면은 지난번에 그 LG화학 같은 경우에 인적 분할해가지고 아니 물적 분할해가지고 난리 났었는데 분할해놓고 나니까 주가가 더 올라갔어. 그래서 이제 그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요. 차이는 없고 감정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가고 있네요. 네, SKT 이야기로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서 다음 이야기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KT 좀 볼까요? 실적 프리뷰. SKT가 좀 할 얘기가 많아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KT도 지금 실적이 4분기에 시장 기대치는 조금 못 미치겠지만 그래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기대치 좀 못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왜 그러냐라고 보면 결국 코로나 사태에 따른 그 자회사들의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BC카드라든지 부동산 쪽에서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한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B2B 사업 쪽에서 여전히 기업 메시징이라든지 이 IDC 관련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KT가 B2B 쪽에서 엣지는 상당히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서의 프리미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줄 수 있느냐 여전히 KT는
북밸류 대비 그리고 뭐 EV 에비타 대비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주가적으로는 우리가 B2B 비즈니스에서 매출이 좀만 더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그 전화국이 가지고 있던 그 건물들 다 가지고 있나요? 그건 잘 모르시죠? 일단 전화국 비즈니스를 전화국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대부분 지금 그래 그래도 건물은 다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역 그리고 보면은 서울도 주요 지역, 뭐 수도권도 주요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주요 지역 건물들을 그 호텔로 바꾸거나 그 IDC 센터, 그 데이터 센터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압구정에 있는 안다즈도 그 안다즈 호텔도 그 KT가 가지고 있는 지사였고 지금 송파구청 옆에 있는 그 잠실 롯데타워 옆에 호텔이 지어지는 것도 아마 KT 그 지역이거든요.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성 사업을 계속 바꾸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KT의 B2B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이제 저희 이야기 나눴던 OTA 현대차와의 뭐 그런 부분도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이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이제 기가 지니뮤직이 이제 지니뮤직 포함한 이제 KT의 전체적인 카 인포테인먼트가 테슬라에 들어간다는 뉴스가 있었고 지금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 이 인포테인먼트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협력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신형 차를 보게 되면은 사실 스마트폰의 많은 업그레이드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터치 스크린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인포테인먼트로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통신 서비스 업체들도 전략적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이쪽에서의 엣지를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도 주가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점검해야 되는 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년도 그렇고 올 초 작년 재작년 재작년도 그렇고 재작년 초도 그렇고 통신 장비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통신 장비주들이 작년 하반기 이후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정리하면 좋을까요? 19년도가 실적이 제일 좋았고 20년도는 실적이 19년 대비는 좀 전체적으로는 기대치 이상을 못했다라고 보고 있고 주가는 뭐 20년까지 좋긴 했지만 20년도의 실적을 반영을 한 주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적이 안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20년도에 나올 그러한 실적들이 21년도로 저는 미뤄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한국, 중국, 뭐 일본 다 5G 투자가 이연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들을 감안해 보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미뤄지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투자가 본격화되는 21년도에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뭐 주가 수는 좀 매력적인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통신 장비 중에서도 OE 솔루션 리포트 나와서 요거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죠. OE 솔루션은 실적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뭐 OE 솔루션은 뭐 아시다시피 그 저희 트랜시버 광 트랜시버 장비를 만드는 업체고 이쪽 장비가 안테나 모듈에 들어가고 결국 안테나 모듈이라는 게 지금 5G 투자의 굉장히 핵심 장비 부품이다라고 보면 앞으로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수주가 나왔을 때 OE 솔루션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작년 그 버라이전 쪽 그 국내 네트워크 장비사의 수주뿐만 아니라 지금 1월 주파수 경매 미국에서 끝났거든요. 그럼 중대역 주파수 경매가 끝나고 나서 이제 투자가 본격화 될 건데 그럼 어떤 업체를 쓸 거냐를 보건데 화웨이 그 중화권 업체를 쓰기에는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저는 계속된다라고 보고 있고 뭐 바이든 당선자가 되었지만 이 중국에 대한 스탠스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그 화웨이의 마켓셰어를 누가 가져가느냐라고 보면 국내 네트워크 장비사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 장비사에 납품하고 있는 뭐 OE 솔루션이라든지 KMW 이런 업체들의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OE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난해 고점에서 좀 쭉 밀려서 많이 회복은 거의, 안 됐어요. 거의 최근에는 주가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제가 1월 초에 보고서 쓰고 조금 오르긴 했는데. 네. 네.
그럼 어쨌든 네. 올해는 이제 이연된 투자가 집행이 되면서 네, 실적에도 맞습니다.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거 아무튼 코로나 상황과 밀접하게 지금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투자뿐만 국내 투자도 아마 하반기에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런 재고들이 다 사용이 되면 또 수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2분기부터 좀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4분기는 있습니다. 뭐 그러면 실적 일단 좀 4분기까지는 작년 실적이 있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어려운 상황이고 2분기 실적을 또 주가에 반영시키면 지금 상반기 뭐 1, 2월에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2분기 실적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뭐 주가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는 좀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움직임을 보면은 상반기에 좀 좋고 하반기로도 갈수록 조금 슬로우해지고 주가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정도 되면 관심을 딱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한 궁금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구현되고 있는 5G 그 정도 환경을 다른 나라들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5G 투자에서는 국내가 가장 앞서 있고 우리가 제일 빠른 건가요? 결국 5G 투자를 또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인데 3.5GHz랑 28GHz 네. 투자가 있습니다. 미국은 28GHz 투자부터 먼저 시작을 했고 국내는 3.5GHz 투자를 시작했는데 결국 미국도 중대역 3.5GHz, 4.5GHz 대역의 투자를 올해를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국내처럼 이제 그 애플 아이폰도 나왔기 때문에 5G 폰이 그러한 5G 폰을 쓰기 위해서라도 아마 망고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놈의 나라는 너무 딱댕이가 커가지고 언제 다 커버를 할지. 예. 그래서 꾸준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너무 그럴 수도 지역이라고도 예. 할 수 있겠죠. 뭐 제 전망치는 아니지만 그 LTE 대비 5G 투자 규모가 최소 LTE 두 배 이상은 될 거고 그래요. 기간은 한 5년 이상이 될 거다라고 그러한 통신 장비 업체들 뭐 시스코라든지 노키아 뭐 이런 업체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5G 지금 통신망계 구축하고 할 때 저 지금 장민준 연구원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보면은 전혀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LTE망의 일부를 사용하면서 구축이 된다 이렇게 그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네, 여전히 유효하고 그 3.5GHz 대역 자체가 기존 대역에서 기죽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뭐 장비를 바꿔서 아까 말씀드린 안테나 모듈 장비를 바꿔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바꿔 나가는 작업이 있고 나중에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그리는 미래가 지금 빨리 오고 있어서 좀 당혹스럽긴 한데 이 자율주행 단계 뭐 레벨 4 이상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에는 뭐 자율주행을 위해서 5G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28GHz 투자가 들어갈 거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은 또 28GHz 투자가 일어날 때 또 내 그 전 단계에 들어갔던 장비들이 한 번 더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이솔루션은 뭐 어쨌든 지금은 실적이 안 나오는 구간입니다만 올해는 기대를 할 여지가 있고 해서 목표가도 여전히 높게 유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8만 원대, 그죠? 8만 원대 중반까지. 알겠습니다. 올해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늘 통신주들 이제 실적 발표 아직 하지 네. 않고 있습니다만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지 포인트들 좀 짚어봤습니다. 장민준 연구원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